아저씨 뭐 있어요? 프라상 입구인데 올라왔더니 뭔가 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교대식 하나 보네. 근위병 교대식. 우와, 여기서 이제 교대식을 하는 거지. 특히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수복이야 수복. 수복이 여기 있어. 담배 좀 그만 피지. 아이. 여기 앉아야 될 듯? 그치 추워도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지. 와 너무 이쁘다. 이야 이래서 여기 수복이 유명한 거야. 여기 수복... 너무 많아네. 오마이갓. 와 줄이 저렇게 서 있구나. 이거 사람들 봐. 이런 알고 있어서 끝나자마자 일로 오는데. 그니까 프라성 여기 맵인데 얼마나 코리아노가 많이 오면 여기 다 있어. 한국말이 성 입구고 여기가 입구 그 다음 여기가 성 그 성당 들어가는데 저거에 소지품 검사. 여기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성 단지 중에서 제일 크다고? 그 어 성 단지 중에서 중세 성 단지 중? 하여튼 그냥 존나 크다 이거지. 존나 크대. 그치 근데 여긴 진짜 페인트칠을 새로 했네. 완전 깨끗하네. 여기... 그래 여기네 여기네. 야 여기가 광장 같은 곳. 그리고 저게 성당. 오. 여기가 8세기부터 지어가지고 18세기에 아, 완성했다? 9세기. 아 9세기부터 완성해서 9세기에 지어져가지고 9세기에 8세기에 아 18세기 완공했습니다. 오케이. 개울이 했네. 중간중간 건축가들이 좀 바뀌었다 아, 그랬어. 왜냐면 그래서 스타일이 9세기 동안은 못 살잖아 사람이. 그래서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었구나. 어. 여기가 성 비투스 성당이랍니다. 이게 언제 지었다고? 이게 1344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천, 어. 1929년 그러니까 6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와, 거의. 왜 이렇게 오래됐지? 근데 이게 검은색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검은색을 좋아하지? 이건 뜯은 거 같은데 검은색보다는? 그렇지 안 닦나 봐 얘네. 닦았어 밑에는 닦고 있잖아. 아 근데 위를 안 닦아서 그렇구나. 어. 화장실이 어디 있어 근데? 화장실. 어 나도 화장실 할래. 난 안 가도 되는데 갈래. 난 안 갈래. 가지 마. 아 화장실 왔는데. 이게 또 돈 받아. 이거 봐. 와, 진짜 지랄 맞다 지랄 맞아. 아니 뭐 화장실에까지 돈을 받아. 가지가지 해 진짜. 검사하고 있어 저 아줌마는 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게 입장권이 있네. 이렇게 티켓을 사야 돼요. 한 10불 정도 하는데 이거 티켓 끊는 거 몰랐으면은. 내가 잘 봤지? 그래 잘했네. 안 그래도 여기 들어가는데 잘렸어. 근데 티켓이 되게 예뻐. 어 이쁘네. 아니 뭐 아무도 검사를 안 하네 여기. 티켓 검사를 안 해요. 스테인글라스 너무 예쁜데? 와. 아 여기 입구가 있네. 아 입구가 있네. 예스. 뭔가 좀 그 보헤미안 스타일이 있지 않아요? 이 나라가 또 보헤미안의 나라잖아. 나무 디테일 쩔지? 이거 나무야? 어. 근데 그렇게 번떡번떡 거려? 사람이 만졌나 봐. 나같이 스테인글라스가 너무 예쁘지 않아? 스페인에서 본 거랑 클래스가 달라. 그지? 어. 좀 난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 사제? 왜? 고제? 아, 아. 뭐지? 하여튼 그치 그치 어 고해하는 박스. 아 그렇네. 나무에다가 이걸 와 어 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미친놈이 만들었네 이거. 이런 거 가운데 있고 스테인글라스로도 있는데 양옆에 또 그림이 있어. 그니까 와 여기 진짜 잘해놨다. 돈 내고 올만하네. 또 이 체코의
이 성당 느낌도 살짝 다르네. 그지? 스페인이랑 어. 또 다르고. 관인 것 같은데? 와, 위도 뭐가 있고. 여기가 진짜 멋있다. The Queen of Bohemia. 어. 마리아 테레사. 1771년에 만든 거네, 다. 되게 오래됐다, 이거. 근데 이거 왜 다 이렇게 났지? 여기는 주교님이 이제 여기서 예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다. 동그라미 스테인글라스가 너무 예쁘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검은색이어가지고 허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에서 와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 아, 이 스테인글라스가 알폰소 무어가 그린 스테인글라스예요. 아, 어쩐지 여지껏 봤던 거랑 느낌이 달라. 왜냐면 이거랑 요거 보시고 요것도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 나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어, 얘는 완전 그림을 그려놨네, 여기다. 얘 보면은 알폰소 무어가 1931년에 한 거래요. 와, 이것도 또 특이하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여긴 진짜 다 예술작품만 쫙 모아놨네. 뭐 여기 성당 불탄 것 같은 색깔이야 지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 금색이 되게 멋있다, 저기가. 와, 우리 어디 간다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궁에 들어가고 싶으면 저기 네. 그 작은 계단이 있죠. 아~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황금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되게 잘하세요. 우리 군사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았어요. 대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가세요. 아, 예. 대박. 와 대박이다. 와 아저씨 대박. 아저씨 멋있어요. 아저씨 멋있어요. 여러분 해외 나와서 욕하지 마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욕하다가 어? 뭐야 들어갔잖아. 내려가면 되겠다. 저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아 진짜 황당하다. 너무 구사력이 진짜 좋아. 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뭐 투어 가이드보다 더 대단한 거 같아. 와. 어? 여긴가 보다. 구왕궁. 옛날에 여기가 구왕궁이래요. 근데 위에 데코가 너무 예쁘네. 어, 여긴 좀 무섭게 생겼는데? 옛날 궁이라서 이렇게 무서웠나? 아, 여기는 좀 약간 애들이 검소했나봐. 아니면 나무 의자 쓰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어, 뷰가 있긴 있네. 어, 여기 뷰가 좋네. 내려다보면 1600년도에 만들었나봐, 성이. 그러니까 여기 좀 너무 살짝 좀 허접한데? 우와, 이 방은 또 특이하네. 아, 옛날 그런 문양 같은데? 뭐라고 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뭔가 그 귀족들 문양 같아. 뭐 이게 뭐로 만든 거야 이거?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건가? 아, 난로. 아, 난로인가 보네 이게. 어, 이거 진짜 신기하네. 뒤에 붙어있네. 벽에서부터 나오나 보다. 개 신기해. 저 안 닿았어요? 또 뭐라 하지 마요. 뭐 따뜻해. 살짝 따뜻해. 아, 닭이 아니라 1cm죠. 따뜻해. 여기 보니까 성 이르지 바실리카. 아, 성당이네. 그냥 조그마한 성당이래. 근데 프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당? 여기 옛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 와, 신기하다. 이거 뭐야? 우와, 여기 뭐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 신기하다. 근데 요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진 않은데 미사를 드리는 것 같진 않아요. 위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다음에는 황금소로. Let's go 황금소로. 아, 길이 예쁘다고 그러는 거 보네. 오, 여기 되게 가파른데. 오씨. 아, 군인박물관인가? 와, 여기 고문 도구가 쫙 있네. 이게 중세 고문 도구 같아. 와, 이런데 앉으라고 하는 거야? 씨, 뒤지겠는데? 여기에 발 껴놓고. 아, 몸을 이렇게. 저기 쇠다리에 손 해놓고 올라가면 쭉 늘어나. 아, 옛날에 더 잔인했어 요즘보다. 와, 옛날 칼 디자인 봐. 작살이다. 작은 것들도 있었구나. 어, 그래. 단칼도 있었네. 단검도 있고, 여기 보면 장검. 와, 진짜 화려하다. 이때 총도 있어. 이거는 조금 더 와서 만든 총인가 봐. 쟤는 뭐야? 도끼야, 총이야? 도끼면서 총인가? 독총. 독총?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여기 약간 그 총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기 딱 좋네. 다니엘? 그치? 어? 다니엘이 여기 딱 좋네. 이거 대포인데 거기 봐줄까?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필스너 우쿨렐 오리지널 레스토랑이네. 여기가 이 우쿨렐라? 이름도 anyway. 근데 거기에 원조집이래요. 한번 마셔보세요. 근데 빨대 꺾어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거품이 너무 많아. 원래 거품도 마시는 거야. 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 아니 그렇게 하면 거품 마시는 거잖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거품밖에 안 나와 진짜. 안 되겠네. 내가 할게. 자, 그래서 맥주는 이렇게. 먹어. 더더더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거품밖에 안 나지? 턱 빠질 것 같아 추워서. 너무 차가워. 마시기 맛있네. 맛있어. 여기가 이 메인 요리인 꿀레뇨 맛집이에요. 어제 먹었던 꿀레뇨랑 또 어떤 느낌이 다를지. 근데 이게 무관상으로 좀 더 바삭해 보여. 그렇네. 그치? 야. 와, 대박. 진짜 부드러워. 잘라서 먹어봐요, 이제. 대박이지. 독일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거. 어제 먹은 데보다 부드러워. 그러니까 여기가 부드러운 꿀레뇨라고 했어. 맛있냐, 이게. 장난 아니지. 저희 개인적으로 독일의 학생보다 꿀레뇨가 내 생각에 한 100배 맛있어. 훨씬 부드러워. 훨씬 부드럽고 훨씬 쫄깃해. 근데 학생은 좀 뭐라 그러지? 물려. 튀겨서 그런지 좀 먹다 보면은. 이거는 방식이 달라. 걔 튀긴 거고 얘 구운 거. 그러니까 얘 구운 거, 이게 구운 게 훨씬 맛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이랑 다른 점이 얘는 하루 동안 맥주에 재워. 그 다음에 오븐에다. 그래서 장미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맛있어. 부드럽고. 근데 학생은 너무 튀겨서 개들끼야. 오래 못 먹고. 많이 못 먹게. 처음에 막 한 두 개 먹고 나서부터는 와. 처음에 그냥 와 막 또 먹게. 나중에 고무 느낌, 고무 맛 나는 느낌. 난 뒤에 탈래. 오, yes, I got it.